네, 마침 하이닉스를 오늘 딱 뜨거운 테마주로 주목하고 계신데요. 좀 자세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? 예, 일단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좀 다른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오늘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발 뉴스라고 그럴까요?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하이닉스로 보고 하이닉스가 강함에 따라서 관련 부품 소재단이 종반에 상승하는 모습들 오늘은 뭐 그나마 상승하는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삼성의 중국 그 공장에 이제 랜드를 좀 조정하겠다 이런 소식에 네. 따라서 반사이익을 하이닉스가 볼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전체적인 물량의 한 5, 6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량도 삼성전자에는 크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글로벌 기관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 소식을 보면 반도체 업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당장 지금 투자 심리는 하이닉스 쪽에 좀 몰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가 8만 2천 원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이것을 뚫어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벼운 하이닉스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하이닉스의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 강점이 뭐냐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인텔의 인수에서도 보여지듯이 물론 인텔 인수권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건이었죠. 하지만 하이닉스가 SK그룹 지주회사의 중간 지주회사가 됨으로써 일단 다양한 소규모 M&A가 가능해졌습니다. 삼성 같은 경우 이미 가능했습니다만 안 했던 거하고 네. 하이닉스는 할 수가 없었는데 못했었던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겠죠. 따라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소규모 M&A를 통해서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수월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양산이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올한 해는 좀 답보 상태를 오랫동안 갔었는데 지금은 좀 개선 기대감이 좀더 네. 높은 것 같죠? 네. 그렇습니다. 뭐 아무래도 올해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그 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도 좀 저는 드문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일단 내년도에 전망이 좋다라고 하니 뭐 우리가 뭐 솔직히 그분들의 어떤 주도를 따라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? 네. 일단 또 다시 믿고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